자, 오늘은 순댓국 로드. 전국에 있는 순댓국집들 많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저희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순댓국집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순댓국 좀 좋아하세요? 순댓국은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먹다가 보니까 되게 신세계를 발견한 듯한.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목 그대로 순댓국 로드인데요. 순댓국의 맛은 뭐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많은 분들이 아는 맛으로 거의 국민 음식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순댓국 알러지가 없는 이상 1년에 10그릇 이상은 무조건 먹는 음식 중 하나일 듯 한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은 만큼 순댓국 유니버스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입맛에 맞는 순댓국집을 찾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순댓국을 너무나 좋아하는 1인으로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시기 전 그렇게 순대가 땡겨 드실 순대의 양이 2트럭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순대에 대한 애정은 뼛속부터 묻어나온지라 모태 순봉자로 살아온 저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다녀본 순댓국집들 중 가장 괜찮게 느껴졌던 순댓국집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랄하고?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선농순댓국집인데요. 이곳은 돼지 잡내를 싫어하는 소마님이 유일하게 좋아하는 순댓국집으로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 동네에선 꽤나 이름 날리는 순댓국집입니다. 주차는 안되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실내는 주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오픈형 주방 시스템인데 주방 이모님들이 어떤 대화를 하시는지 엿들을 수 뭐요?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전형적인 동네 골목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판인데요.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순댓국 만원 시대. 더 놀라운 건 특순댓국이 16,000원입니다. 뭐 지역적 특성이 있는 곳이라 그런지 조금 가격이 있는 편인데요. 요즘 물가가 워낙 고공행진이다 보니 이 점은 그려되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튼 저희는 꿋꿋하게 순댓국 특과 보통을 주문해봤고요. 깨끗하게 한다고 명절 핀다고 하잖아. 여기는 지금 내가 한 2-3년만 안 가봤거든? 하나도 안 했어. 변하진 않아. 네. 밑반찬으로는 배추김치, 싱싱한 양파, 깍두기, 마리소는 세워보질 못했으나 엄청난 양의 새우젓, 기본 쌈장이 나오고요. 밥은 조밥이 나옵니다. 우선 밑반찬의 맛은 깍두기나 김치 종류가 국밥에 잘 맞게 특화된 곳이라 김치 맛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사실 저희도 이곳에 오는 이유 중 하나가 깍두기와 김치가 국밥에 상당히 잘 맞아서입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차례!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음직한 비주얼로 순댓국이 나왔는데요. 여기 순댓국은 아무런 간이 되어 있지 않아 따로 양념장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때 대장금에 빙이 돼서 취향껏 양념을 해주시면 누구보다 더 맛있는 순댓국을 드시 자격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 일단 보통 순댓국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머릿고기와 내장, 이 집의 시그니처인 수제순대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구성이었고요. 이 집이 진짜 마음에 드는 점이 토핑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여기 순댓국 스타일이 육수가 깔끔한 편이라 찌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여길 대체 왜 오나 많은 의구심이 드는 곳 중 한 곳이었는데 여기가 먹고 나면 제 손맛이 좋았는지 아니면 순댓국에 들어간 구성이 좋았는지 먹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뒤늦게 맛있었다 하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래서 순댓국 먹으러 가자면 가장 먼저 이곳을 첫 번째 리스트에 꼽기도 합니다. 여긴 다른 거 제쳐두고 순대가 정말 맛있거든요. 찹쌀 순대와 당면 순대의 중간 경계선에서 탄력 있게 씹히는 경쾌한 식감이 상당히 매력 있는 순대라 순대 마니아 분이시라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중간에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밥을 퍼담다가 밥을 휴지 위에 떨어뜨린 불상사도 있었는데 다행히 휴지는 붙지 않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칙칙하니까 되게 굉장히 많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이런 거. 근데 자기는 우리를 다 나한테 주고. 순대만 달라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나 순대 하나 줄래? 여튼 여기는 잡내가 없는 깔끔한 육수와 쫀득거리는 부속물들 그리고 내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토핑의 구성과 김치의 조합, 깔끔한 순댓국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너무나 인상 깊었던 순대는 집에서 한 번 더 맛을 보기 위해 포장을 했는데요. 가격은 8,000원으로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양도 많아 만족하면서 먹었습니다. 순대까지 포장을 하니까 총 34,000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동두천시에 볼일이 있어 나왔다가 이곳 현주민이 강력 추천해주신 순댓국집을 들러봤는데요. 바로 이 집도 아니고 저 집도 아닌 그 집 순댓국집입니다. 문 앞에는 안심이 되는 경기 으뜸 맛집 팻말이 눈에 띄었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라고 되어 있네요. 실내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명 맛집답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고요. 전석 입식 테이블에 엄청 큰 규모의 대형 식당이었습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얼큰 순댓국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일단 잘 나가는 메뉴를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여기 인기 있는 순댓국은 뭐예요? 가장 많이 나가는? 얼큰이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볼살이랑 콩마늘. 나는 볼살. 볼살? 나는 얼큰. 볼살은 안 매운 걸 가지고요. 많이 매워요? 콩라면은 그냥 일반 안 오픈한 거랑 네. 가득이 따로 주시는 거예요. 네. 밑반찬은 깍두기와 김치 두 가지로 근본이는 항아리에 담겨 나오고요. 같이 곁들여야 할 양파와 청양고추도 주십니다. 그리고 양념장들은 이렇게 따로 주시는데 새우젓이 상당히 신선해 보여서 일부러 조금 퍼담아서 맛을 봤는데 많이 짜지 않고 뒷맛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순댓국에 빠질 수 없는 들깨가루나 소금 등은 자리에 잘 정돈되어 있었고요. 김치의 맛은 확실히 항아리에 담겨져 나온 곳은 웬만큼 김치에 자신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김치는 겉절이같이 그날그날 담아서 내어주시는 슴슴한 스타일로 저희 입맛은 잘 맞았고요. 깍두기도 아삭거리는 식감과 시원함을 동시에 잘 갖추고 있어 국밥과 잘 맞을 듯 했습니다. 국밥이 나오기 전 지금까지 다녀본 순댓국집 순위를 소만인과 한번 재미로 정리해봤는데요. 1위는 신의주, 2위가 약수, 3위가 농민배감. 나는 1위가 약수, 2위가 선농, 3위가 배감. 아. 유튜브 초창기 때 이미 소개한 영상들이라 이번 편에선 제외가 됐지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 링크를 이용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일단 볼살 순댓국이란 걸 저도 처음 먹는 장르라 그 맛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들어간 구성은 거의 살코기만 들어가 있었고 육수는 살짝 설렁탕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소금 안 넣어도 돼. 새우젓을 넣어도 간이 슴슴한 편이라 그런지 그냥 맑은 곰탕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맛있게 드시려면 무조건 양념을 때려 넣어야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순댓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겠지? 확실히 옅은 곰탕 맛이 났던 볼살 순댓국은 양념을 하자마자 180도로 맛이 바뀌면서 들깨향과 구수한 육수의 조합이 딱 술안주 느낌. 들어가 있는 살코기 또한 쫀득한 식감과 더불어 양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들어있었고 예상외로 육향이나 잡내가 없어 입 짧은 소마님도 지금도 이 볼살 순댓국은 가끔씩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차례! 이름만 들어도 얼굴이 커질 것 같은 얼큰이 순댓국이 나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침샘 터지는 먹음직한 빨간색 국물에 정력이 좋다는 부추가 한껏 올라간 비주얼은 마치 추어탕과 많이 닮아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수저로 한번 휘저어보면 순대와 부속물들이 상당한 양으로 들어있었고 코를 살짝 자극하는 매콤한 향이 침샘을 폭발시키는데 편집하는 지금도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여기가 좀 약간 육수가 다른 데랑은 달라. 그거 같아. 그 중국집에서 파는 그 육개장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거 안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 얼큰 순댓국은 지금까지 먹어왔던 순댓국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었는데 약간 중국집에 찌는 육개장 맛과 비슷하면서도 매운 감칠맛이 해장하러 오신 분들이 한 잔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는 순댓국이었습니다. 여기 왜 인기가 있는지 아니야? 역시 국밥에는 밥을 말아야 제맛인 건 다들 아시죠?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밥 한 공기만 먹어요. 다이어트는 국밥과 함께 말아 잡섰고요. 순대 당면의 개수는 세어보지 못했지만 옷이 벗겨진 걸로 봐선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어 든든하게 한 끼 해결하기에 딱 좋은 구성이었습니다. 입에 80개 마해라. 배 안 부르러. 새우젓이 너무 맛있어. 새우 되게 큰 거 봐. 아무래도 또 올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직을 와야 돼. 여기 오면. 아, 찹쌀 순대하고 시장 순대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 순대 하나 시키고 싶다. 너무 맛있어. 그 남포동 먹자 그러면 그 장맛이야. 아, 부산 사람들 왜 찍어 먹을까? 난 참 되게 특이했어. 전라도 쪽은 또 초장에다가 찍어 먹는데. 아, 그래. 여기 육수에 좀 그 뭐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 단맛이 살짝 끝에 도는데 되게 시원해. 나올 때 보면 엿을 파는 갑판대가 준비되어져 있었는데 엿 좋아하시는 분들은 엿 드셔보시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순댓국 두 그릇에 밥까지 추가해서 총 2만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같은 건물 2층엔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음료를 1,000원이나 할인해주는 착한 카페가 있었는데 반려견도 동반 가능하다니 다음번엔 술 마시고 와봐야 되겠... 하지마 이 개새끼! 여튼 이 점 참고하시고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너무나도 해자로운 가격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순댓국집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바로 신당동에 위치한 50년 전통 할머니 순댓국집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은 곳으로 2월 6일부터 오픈이라니 참고하시고요. 이날 할머니 순댓국은 실패해서 시장 순댓국을 찾아가려다 예전에 아는 동생이 겁나 유명한 순댓국집 중앙시장 건너편에 있다고 했던 게 문득 생각이 나서 서칭을 해보니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바로 이 영남 순댓국집인데요. 보시다시피 꽤나 오래된 가옥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간판이 뭔가 엄청난 내공이 진하게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실내는 좌식 테이블 6개 정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인테리어가 왠지 모르게 술맛 땡기게 하는 분위기였고요. 입구적인 영업시간이 붙어있었는데 신당 본점과 송파 지경점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재료 소진 시 일찍 닫는 날도 있다고 하니 전화로 문의해보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합니다. 메뉴판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순댓국 보통과 특 딱 두 가지로 이 집이 얼마나 순댓국의 진심인지 알 수 있었고요. 주류도 요즘 식당 평당가에 비해 해자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순댓국은 기본적으로 청양고추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저희 하나는 청양고추 보통 네. 보통이요 보통 보통 거 청양고추 빼주시고서 요즘 와 여기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특 먹을 걸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점집이 좀 많... 밑반찬은 김치와 새우젓, 시골된장, 풋고추 등 공깃밥과 한꺼번에 세팅이 됐고요. 고추가 너무 싱싱해 보여 본능적으로 하나를 먹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게 맵찔이분들도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도록 아삭이 고추와 청양고추를 섞어서 내어주시는데 이날만 그런 거인지 모르니까 직접 한번 드셔보고 콧물이 좀 나온다 싶으면 매운 고추일 겁니다. 그렇다고 코를 막 풀게 되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런 씨발아 짜잔 내가 돌아왔다. 여기 순댓국은 좀 특이한 게 일반적인 순댓국에서 사용하는 뽀얀 사골 육수가 아닌 갈비탕처럼 맑은 육수를 사용하시는 게 눈에 띄었고 찰순대와 머릿고기 등 꽤나 내용물이 그득 들어있어 순댓국 특이 11,000원이란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맛은 어떨지. 약간 콤콤한 젓갈 향이 좀 맛있는데? 뭐 안 넣어도 되겠어. 이곳의 육수는 상당히 맑으면서 젓갈과 청양고추로 칼칼하면서 감칠맛이 있는 국물 맛을 낸 듯한데 이런 느낌의 육수는 예전에 방문했던 약수순댓국과 부산 해운대에 있는 양산돼지국밥의 육수와 느낌이 비슷했고 순댓국이지만 순대의 양보다는 고기의 양이 많았는데 이 집의 부속고기는 지금까지 다녀본 순댓국집들 중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댓국 특징 중 하나가 처음 나올 때부터 온도감이 약간은 식어 있었는데 거의 시장 근처에 있는 순댓국집이나 국밥집들을 보면 바쁜 상인들의 시간을 빼지 않게 온도감을 낮춰서 내어주시거나 토렴 방식으로 내어주시 하시는 곳이 보통 많습니다.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호불호가 있을 듯 하고요. 저는 오히려 이 온도감 때문에 밥이 많이 불지 않아 텁텁함 없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양이 민감한 편이라 순댓국집에서 무조건 특을 시키는 편인데 이날은 먹어도 먹어도 양이 줄지 않더라고요. 좋지 내가 이거 가지는 쫀득거리는 부속고기가 이 집의 시그니처라 순대보다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집의 김치도 국밥에 잘 어울려 괜찮긴 한데 솔직히 입맛을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해준 건 싱싱한 이 풋고추였습니다. 와 고추 먹다가 진땀난다. 오랜만이다. 매운 거랑 아삭이랑 섞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추와 시골 된장의 조합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맞아요.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마무리 기분 좋게 계산을 네. 네 감사합니다. 순댓국 특과 보통 딱 2만원이 나왔네요. 자 어떠셨나요? 순댓국이 신세계다. 지금까지 먹어본 순댓국 중에서 국물이 제일 투명했거든? 근데 먹었을 때 콤콤한 전체 있잖아. 풍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게 보통 순댓국집 가면은 후추도 있고 들깨도 있고 간대기가 있다든지 여기는 그냥 새우젓 하나 네, 빨간 새우젓 있잖아. 그거 하나만 주는데 토핑 안 해도 돼. 여기는 여기만의 특이한 대해서 되게 놀라는 게 순댓국 잘하는 데가 은근히 많아. 아, 여기서 나 이거 팥죽 좀 포장해 가야 되겠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괜찮게 느껴졌던 순댓국 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디까지나 모든 사람들의 입맛을 100% 충족시킬 수 있는 식당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이나 입맛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의 주관적인 리뷰라는 점 미리 양지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평균적인 입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튼 이외에도 순댓국 집들 영상이 넘치고 흐르는데 이번 영상의 호응이 괜찮다면 순댓국 로드 2편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갈 때쯤 정월 대보름일 텐데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제 더 이사 가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